네, 여기는 샤인머스켓 나무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이제 주차장 한 켠에 이제 키우고 있는 거 계속 보여드렸는데, 앞에 이제 차가 이렇게 주차가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한 그루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봉지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 세워졌는데, 샤인머스켓이 이제 제 손바닥만하게 이제 컸어요. 이 정도 컸고, 그래서 지금 이제 봉지를 이렇게 다 세워졌는데, 지금 이거 한 그루에서 한 100개 정도 열렸습니다. 밑에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아주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아, 굉장히 많이 열렸죠. 이 정원에서 키우는 샤인머스켓치고는 굉장히 잘 열려서, 그리고 가지들도 굉장히 지금 쫙쫙 뻗어가고, 이게 올해 한 5년생 돼가고 있는 샤인머스켓인데, 보시는 것처럼 굵기가 굉장히 굵어요. 예, 그만큼 수세가 좋아서 이한 그루에서도 지금 100개가 열린 상황인데, 지금도 많이 커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베렐린 처리를 해서 이제 씨 없는 포도는 다 만들어 놨고, 이제 지금 계속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알 속개도 다 해줬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만지면 야들야들하게 이렇게 움직이게끔 이렇게 이제 다알 속개를 해줘서 이 알이 더 굵어지게 이제 이렇게 했고요. 이알 속개를 안 하면은 굉장히 그 캠벨포도처럼 굉장히 짱짱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알이 이제 크질 못하니까, 공간이 없어서 크질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공간들이 생기게끔 알속길 해주는 건데요. 특히 이제 이 안쪽에 박혀 있는 애들은 다 따줘서 이렇게 이제 해준 건데, 네. 이게 샤인머스켓이 보면 이 열매 줄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요 위에 있는 애들은 이제 다 훑어준 거고, 밑에 쪽에 이렇게 남긴 건데, 얘도 그렇고요. 얘도 보면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예, 요만큼, 요만큼은 다 훑어준 거죠. 예,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샤인머스켓 키우는 재미가 이제 생겨서 요즘 계속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닐로 비가림막을 이렇게 해줬죠. 비가림막을 해줘서 훨씬 더 이제 이렇게 장마기간에 또, 한참 익어갈 때 굉장히 그 효용성이 좋은 것 같아요. 잎이 일단 시들질 않으니까, 예, 잎이 비바람을 맞으면 그냥 그대로 노출되면, 캠벨처럼 그냥 그대로 노출되면 얘네는 나중에 잎이 금방 다 시들고 막 그래서, 예, 한참 익어가야 될 시기에 광합성을 못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당도도 떨어지고, 알 크기도 작아지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줄기를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주차장에 차를 세워놔서, 자, 여기 보시면 줄기가 또 이렇게 커오르고 있어요. 참, 이거 받은 이렇게 이제 하나, 올해는 보면 이렇게 이제 두 송이가 열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놔두는데, 이렇게 한 송이 열린 애들이 있고 두 송이 있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은 줄기가 계속 커가요. 여기 위로 보시면 굉장히 커가고, 이런 애들도 줄기가 막 뻗어서 더 가잖아요. 저 끝에 있는 애들도, 예, 조금 더 줄기를 받으려고 해요. 예, 그럼 내년에는 한 잘하면 한 200송이도 도전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150송이에서 200송이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땅이 이제 여기 이제 주차장이다 보니까 이게 넓잖아요. 공간이 넓어서 지금 아마 뿌리가 굉장히 멀리 이렇게 퍼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 그루지만 그만큼 이제 수세가 이제 감당이 되니까 이렇게 나무들이 이제 쭉쭉 크는 건데, 거름을 뭐 겨울에 듬뿍 주고, 이렇게 이제 물도 밖에 있는 쪽은 비가 오면 이제 흡수가 되고, 안쪽은 비닐 아니니까 이제 물을 이제 따로 또 주기도 하는데, 그렇게만 하면은 이렇게 잘 크는 것 같아요. 네. 자, 또 제가 또 이제 한쪽은 또 봉지를 안 쓰는 쪽에 있어서 가서 봉지도 쓰고 이렇게 지금 하면서 또 보려고 하는데, 어제 보니까 캠벨포도 같은 경우는 이 구멍에 벌써 담배나방 애벌레들이 파고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지가 썩는데, 그 잎이 이렇게 끝이 이렇게 말라가는 현상들이 있어요. 일정 한 줄기가. 그런 것들은 캠벨이 됐든 샤인머스켓이 됐든 담배나방 애벌레가 분명히 가지에 구멍을 내서 파고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잘 봐야 됩니다. 이게 소독을 안 하면요, 그래서 줄기가 많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예. 저 다른 쪽에 있는 것도 가서 한번 샤인머스켓 한번 보고, 또 거봉, 또 머루포도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머루포도하고 이렇게 이제 거봉인데요.
거봉부터 한번 볼까요? 거봉이 이렇게 지금 열려서 예, 잘 크고 있어요. 얘도 이제 알속기를 해주고 이제 한 건데, 얘는 한번 보여드렸던 건인데, 얘 겨울에 이제 가지가 이제 죽어서 요 가지가 죽은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요 비닐막을 안 치고 그냥 이제 노지에 캠벨처럼 키우다 보니까 가지가 이렇게 잘 컸는데도 죽어서 지금 다시 가지를 받고 있는데, 자 보세요. 요게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가지가 지금 새로 나온 건데 벌써 이만큼 자라 올라왔습니다. 이제 얘가 이제 요 끝까지 갔죠. 여기까지. 얘를 이제 잘 키워야, 죽이지 않아야 이제 내년 봄에 여기서 다시 굉장히 많이 이제 가지들이 나와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될 텐데, 올해는 일단은 좀 살려야, 이 가지를 잘 살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얘도 지금 이 흙이 좋아서, 요 정원 한켠에 이렇게 흙이 좋아서 지금 수세는 굉장히 좋거든요. 나무도 굉장히 두껍고. 그래서 올해 이제 잘 받기만 하면 예, 많이 내년에 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머루포도인데, 자 보세요. 머루포도가 아주 주렁주렁 열렸죠. 예, 괜히 주렁주렁 열렸어요. 이제 이것도 포도봉지를 이제 세워줘야 되는데, 얘네도 이제 비가림막을 해줬기 때문에 예, 올해 아주 잘 익을 것 같아요. 얘도 크기가 뭐 거의 거봉 비슷하게 크는 머루포도인데 굉장히 맛있고 예, 달고 당도도 좋고 하거든요. 예, 이게 브릭스가 굉장히 높은 애들인데, 대신에 이렇게 비가림막을 위에 이렇게 비닐로 해줘야 그 당도가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 잎도 굉장히 커졌죠. 잎이 거의 호박잎만 해요. 보시는 것처럼. 예, 제 손이 이만한데, 광합성을 아주 굉장히 잘할 겁니다. 얘도 수세가 좋아가지고, 저 한그루에서 지금 이렇게 다 열린 건데, 어마어마하게 열렸습니다. 예. 자, 그 캠벨포도 말고도 이렇게 이제 다른 품종들을 이제 정원에서 키울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한 송인데도 이만큼 손에 꽉 차잖아요. 이제 아직도 크고 있는 애들인데 더 크면은, 익을 때 되면 얼마나 더 클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포도송이는 확실히 머루포도가 많이 크더라고요. 예, 또 한켠에 또 다른 또 포도나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나무 잠깐 다른 데 가기 전에 요 가지에 꼭이 담배나방 같은 게 있는지를 꼭 봐야 되고요. 그 다시 방법을 알려드리면, 잎이 이 마르는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한 잎만 마르는 게 아니라 이 한쪽 가지가 쫙 말라갈 때는 꼭 담배나방에 별로가 이런 데 구멍 내서 가지에 예, 상처를 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권장드립니다. 자, 여기 비가림막이 있는 이것도 이제 샤인머스켓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제 포도봉지를 세워주려고 왔는데, 저렇게 이제 하얗게 있는 쪽은 이제 캠벨포도를 이제 세운 거고, 여기 비가림막 안에 있는 애들은 보시는 것처럼 샤인머스캣을 이렇게 이제 지금 또 한그루 키우고 있는데, 예, 여기는 올해 아직 한 20개 정도 열렸어요. 25개 그 정도 열렸는데, 이제 비가림막을 해서 이제 새로운 나무들도 키우고, 저를 이제 삽목해서 이제 키운 건데, 이렇게 지금 아주 잘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가지를 아주 튼실하게 잘 키워 놓으면 아마 내년에 열매가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올해 이제 관리를 좀잘 해야 될것 같고, 샤인머스켓이 굉장히 또 귀하고 비싸니까, 이게 아마 요즘은 뭐 가서니 많이 심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트에 사 먹으러 가면 한세 송이 정도 넣어놓고 한 3만 원대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 송이에 거의 10,000원 정도 하는 거라서 비싸서 이 선뜻 손이 안 가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한 그루 키워가지고 이렇게 직접 자가 소비하려고 하는 건데,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름 또 키우는 재미가 있고, 포도봉지도 쓰여서, 예, 지금 이제 지베를린 처리해서 이제 다, 씨는 이제 없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굵게 이렇게 이제 커가는데, 예, 이제 소독도 어제 해줬고, 예, 그 장마철만 잘 무사히 견디면 잘 익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이 아까 제가 담배나방 피해를 좀 말씀드렸는데, 아, 여기 있네요. 이 보시는 것처럼 잎이 이렇게 다 옆에 이렇게 타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옆이. 예, 이 뒤에서 볼게요. 뒤에서 보면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담배나방이 여기다 구멍 내가지고 여기 안에
지금 안에 벌레가 아직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애들은 소독해도 들어가 있는 애들은 죽질 않거든요. 요 나무는 아마 죽을 텐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가지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이제 잎이 말라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미리 예방을 해주려면은 사전에 이제 이 특히 줄기 쪽에, 예, 줄기 쪽에 굉장히 많이 이제 소독을 해서, 또 예, 병충 예방제를 해서 병이 안 걸리게 좀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특히 이런 캠벨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 가지가 굉장히 많이 죽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신경을 잘 써야 돼요. 자, 요 이제 샤머스케 저는 봉지 쓰우고 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